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룬인데요. 룬의 앨범을 띄운 화면입니다. 룬의 그 옵션 설정에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에서 yes, no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예로 해놨는데 그 중에 show dynamic range on artist pag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것을 예를 하게 될 경우에 앨범 커버 밑에 이렇게 dynamic range가 표시가 됩니다. 이 앨범은 그 음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유명한 앨범인데요. 21. 20이 넘는 수치는 보기 드문데 21로 표시가 돼 있어요. 아이유 예, 요 음반, 꽃갈피 요 음반도 음질이 괜찮은데, 12로 돼 있고, 제가 느낄 때10이 넘어가면은 음질이 대부분 들었을 때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한번 쭉 볼까요? 아까, 어디 보자.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제니퍼의 앨범이 지금 DSD 버전과 CD가 있는데 DSD는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죠. 표시가 안될 때는 이제 재생을 하면 룬이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이제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지금 재생을 했으니까. 다이내믹 레인지 4로 뜨죠. 바로 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재생을 하면 나오게 돼요. 4면은 숫자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네요. 지금 4에서 다시 5로 바뀌었었네요. 그러니까 재생을 하면서 룬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CD죠. 같은 앨범의 CD 한번 재생해 볼게요. 4. 이건 4네요. 그러면 다이내믹 레인지 기준으로는 CD하고 DSD가 지금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앨범의 경우.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앨범을 좀 볼까요? 저쪽은 지금 이게 빌 에반스의 유명한 앨범인데 DSD와 24192 버전이 있어요. DSD는 지금 다이내믹 레인지 9로 돼 있죠. 그리고 24192는 이것도 9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같은 그 원본이 DSD로 출시가 됐냐, 24192로 출시가 됐냐, 아니면은 뭐 DSD를 24192로 변환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좋은 게 있었는데 어디 보자. 요즘 테스트곡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 앨범은 7이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 원스 이 앨범이 지금 24192 음원인데 다이내믹 레인지가 17이에요. 제가 이 앨범을 들으면서 와, 음질이 정말 뛰어나다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24192의 다이내믹 레인지 17이면은 트랜스포트와 그 DAC가 잘 받쳐주게 되면 LP 재생음보다 좋은 소리가 날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렇게 저 표시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음반을 재생을 할때 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게 음질이 좋은 녹음이 잘된 마스터링이 잘된 음반인지 음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푸바의 플러그인으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 뭐 뻥튀기 음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LP를 리핑한 건데 뭐 DSD로 리핑을 해서 DSD 음원이라고 하는데 음질이 뭐 막상 들어보면은 별로 안 좋은 경우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음질에 이제 우리가 이건 2419인데 2496인데 DSD인데 음질이 왜 이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정보로 그거를 필터링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아하는 뭐 곡이고 좋아하는 음반인 경우에는 음질이 좀 떨어져도 뭐 듣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뭐 좋은 음질로 듣고 싶은 거는 오디오인의 바람이니까 론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표시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 옵션이 표시가 되고 또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재생을 하면 나온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1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상의 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론에서 표시가 되는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